예, 그럼 지금부터 윤활관절의 모습과 움직임을 한번 3D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글라이딩, 플랜 조인트라고 부르죠. 예, 평면관절입니다. 예, 무축성 관절이죠. 한번 살펴보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미끄러지는 정도의 운동을 보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카팔 조인트라고 하죠. 예, 손목, 그 다음에 이 발목, 예, 이 뼈들 사이, 이 사이사이가 큰 움직임은 없고요. 약간 미끄러지는 정도의 약간의 움직임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손목뼈 사이와 발목뼈들 사이가 대표적인 평면관절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힌지 조인트입니다. 경첩관절이라고 하죠. 예, 일축성. 예,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한번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팔굽관절. 예, 팔굽관절이 굽혔다 폈다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핑거 조인트인데요. 사실 이 손가락 중에서도요, 우리 끝쪽에 있는 끝쪽 마디, 사실 이쪽 안쪽은 제외하고요. 예, 이 끝쪽에 있는 이두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피벗 조인트입니다. 예, 중세 관절이라고 하죠. 예, 역시 일축성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시로 예, 아틀라스와 엑시스를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엑시스에 이렇게 두 번째 목뼈에 이렇게 축이 있고요. 치아돌기가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이 아틀라스가 끼워져서 회전하는 그런 대표적인 관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 콘딜로이드 조인트.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타원 관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예, 융기 관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예, 이렇게 예,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네요. 예, 대표적인 예시로요. 예, 여기 보시면 예, 레디우스와 그다음에 여기 카팔, 여기 우리 손목 조인트, 그러니까 우리 손목 관절이죠. 예, 리스트 조인트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새들 조인트, 안장 관절이 되겠습니다. 예, 타원 관절과 함께 이축성 관절이 되겠죠?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예, 역시 타원 관절과 마찬가지로 예, 두 방향적으로 움직이는데 조금 독특한 움직임을 가집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요. 예, 엄지손가락. 예, 첫 번째 메타카팔. 그리고 예, 트라페지움과의 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지손가락에서 거의 유일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볼앤소켓 조인트라고 부르죠. 예, 절구 관절입니다. 예, 우리가 삼축성 이상, 즉 다축성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펴거나 굽히거나 그다음 뭐 벌리거나 그리고 회전까지도 가능하죠. 움직임을 볼까요? 예,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먼저 힙 조인트를 보시면 예, 여기 아스타블룸과 우리 피머의 헤드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예시로는 예, 숄더 조인트인데요. 이게 글로이노이드 포사와 그다음에 우리 휴머러스 헤드가 이렇게 완벽히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섯 가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예, 글라이딩 조인트, 힌지 조인트, 피벗 조인트, 콘딜로이드 조인트, 새들 조인트, 볼앤소켓 조인트, 예, 윤활관절 여섯 가지를 모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